이태원 참사로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. 원주시도 자연재난과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관리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. 보도에 최도훈 기자입니다.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원주 섬강 인근에서 양봉업을 하던 노부부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. 지난 9월엔 원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6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. 최근에도 건물 외벽 보수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. 원주시가 재난과 안전사고 대응체계 등 관련 매뉴얼 강화를 추진합니다. 우선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을 강화합니다. 대응은 주의, 경계,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심각 단계에 투입되던 담당 부서 직원 등 상황 관리자를 경계 단계에 투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. 특히 현장 점검과 수시 보고를 원칙으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. 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고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. 주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행사에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. 군중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6명을 초과하는 축제나 행사는 관리부서를 지정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.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런 그 대응 단계보다 더 먼저 그 상향 대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안전에 대한 조치는 과할수록 좋다는 그런 기존 원칙을. 원주시는 이 같은 강화된 대응 체계를 자연재난 물론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상황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 지원뉴스 추도입니다.